산미 예수님, 예, 금년은 한 주 빨라서 그런지 춥지 않으시죠? 바람도 안 불고, 예. 예, 오늘 이 묵주의 기도 밤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미사 시작에 그 강평국 선생님의 그 독립 유공자 서훈을 축하하는 그 퍼포먼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우리 제주인들을 대표해서 세 명의 가냘픈 여학생들이었지만 강평국, 고수선, 최정숙 이 세 분이 서울 시내 탑골 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시내를 휘저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 날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수선, 최정숙 이분들은 일찍이 우리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서훈을 했지만 강평국 선생님은 그 후손이 없고 주변에 그 아는 분들도 없고 너무 일찍 33세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서훈 운동을 아무도 추진을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 후배들인 신성 동문회 분들이 열심히 우리 국가의 그 서훈을 요청하고 운동을 벌여서 불과 얼마 전에 서훈이 결정이 나서 이제 정말 그 천주교 신자로서 그리고 제주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열렬히 살다가 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삶을 이어받도록 함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또 하나의 큰 그 이 모임의 의미는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그 이번 10월을 특별 전교의 달로 정하시고 전 세계 모든 지역 교회가 이를 이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그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면서 지내자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년을 왜 금년 10월을 왜 특별 전교의 달로 정하셨느냐 하면. 1919년 우리 3.1운동이 있었던 같은 해입니다만은 1919년 베네딕토 15세 교종께서 가장 위대한 임무라는 제목의 교서를 발표하신 그 가장 위대한 임무 교서 반포 100주년을 기념해서 금년에 모든 세계 교회가 이 특별 전교의 달을 지내도록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네딕토 15세가 반포하신 그 가장 위대한 임무라는 교서가 도대체 100년 전에 발표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종 베네딕토 15세께서 발표하신 그 교서를 발표하신 1919년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1차 대전이 1918년에 끝났습니다.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가공할 현대 그 무기들 온갖 총과 대포와 온갖 그
살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서 전투를 벌이고 천만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원인은 세계 1차 대전의 원인은 한마디로 몇 개 안 되는 강대국들이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자국의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강대국들은 각 자기 나라의 그 국가주의, 소위 내셔널리즘이라는 것,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이 이념을 내세워서 여전히 힘없는 약소국들을 약탈하고 수탈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다가 이 1차 대전이 끝난 지 20년 만에 다시 전 세계를 전화의 비극으로 쏟아붓는 그런 세계 2차 대전의 비극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베네딕토 15세 교종께서는 세계 열강의 이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일으킬 비극의 징후를 이미 그 훨씬 전에,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감지하신 예언자가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네딕토 15세는 이 교서에서 교회는 세상과 같이 그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편가르기에 끼어들지 말고 국경과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서로 교류하고 연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 교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고 지상의 조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들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 교서가 발표되던 그 시대에는 아직 아시아 대륙이나 남아메리카, 남미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런 데의 교회는 아직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파견된 수도회 출신 선교사들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보편교회의 선교사라기보다 자신이 속하는 자기 소속 국가의 선교사 아니면 자기가 속하는 수도회의 선교사라는 의식이 더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5세 교종께서는 이 교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조국으로부터 파견된 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이임을 결코 잊지 않고 모두가 그에게서 가톨릭 교회의 한 봉사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모든 일을 끌어안고 그 어떤 나라에도 낯선 이방인이 아니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다인도 할례받은 이도 할례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네딕토 15세에는 선교사란 무릇 자기 조국을 잊어버리고 선교하는 땅에 거기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의 백성이 되어서 다른 수도회 또는 다른 나라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일치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이 100년 전 베네딕토 15세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오늘 이 시대에 되살리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선교란 단순히 종교 이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며 고결한 윤리적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구원을 오늘의 역사 안에 현존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교란 단순히 비신자에게 세례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상이 좀 더 하느님 나라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성취되는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그 가치를 선포하고 생활하는 일이 그게 궁극적으로 선교다. 아직 복음과 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오늘의 세상을 향하여 때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들이 생활로 증거하는 일이 선교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오늘이 10일이니까 사흘 전 10월 7일부터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세계 각국의 주교회의 대의원들과 함께 앞으로 3주간 동안 진행되는 주교 시노드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주교 시노드의 명칭이 아마존 시노드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입니까? 교종께서 소집하신 아마존 시노드의 아마존은 그 아마존이 아니고 남미 대륙의 9개 나라에 걸쳐서 확산되어 있는 광활한 원시림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주교 시노드가 세계 모든 나라 주교들이 모이는 주교 시노드에서 이런 어느 한 지역의 이름을 걸고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굳이 이런 주제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소집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존의 자연 생태계와 그 유역에 사는 수많은 원주민들의 멸종이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왜 아마존 문제를 전 세계 교회가 우리 제주에서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우리 아마존하고 우리하고 뭐가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심각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기후변화의 그 증거를 톡톡히 보고 밭농사 하시는 분들 그 피해를 엄청나게 이번에 받으셨을 겁니다. 이 아마존강 유역과 그 아마존강 주변의 열대 우림 지역은 연간 지구 전체가 필요로 하는 신선한 물의 수량의 15%를 거기서 공급한다고,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 대륙 전체에 비를 뿌려주고 거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연 생명을 살리는 그 모태와 같은 구실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미 대륙만이 아니라 이 아마존은 지구 전체의 그 흐르는 대기의 흐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지구 전체가
걱정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재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인간의 탓으로 야기되는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북극이고요. 빙하가 막 엄청나게 녹아내리는 북극이고 그 다음이 이 아마존 유역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남미 대륙의 생명의 혈관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 면적, 우리 남북한을 다 합친 면적의 35배가 아마존의 그 면적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그리고 지구 전체 열대우림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상의 가장 풍성한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 아마존에는 다른 세상 여러 나라의 그 인간들과는 달리 소비주의 물질 문명에 전혀 물들지 않은 태고적 순수함과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의 유형을 아직 보존한 원시 부족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누구의 간섭도 침략도 받지 않고 오늘날까지 수만 년, 수천 년을 거기서 살아왔는데 지금 수많은 그 아마존 유역을 둘러싼 9개 나라 아니면 더 먼 곳에서도 거기에 그 아마존 속에 밀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멋대로 캐가기 위해서 그 아마존을 침공하고 거기 그 몇천 년 이상을 살아온 그 원시 그 부족 원주민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삶을 절단내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착취와 원주민들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자본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그 아마존을 쳐들어와서 초대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유전을 개발하고 철도를 놓고 도로를 건설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광범위한 벌목을 버리고 그래서 아마존 열대 우림이 지금 급속도로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강탈하고 해마다 수많은 원주민 족장들,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 세계 전체 생태계 보고인 이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해온 투신해온 가톨릭 수도자들 9명 과 노동 운동가 1명, 10명을 이 사람들이 암살하였습니다. 이 사람 이 10명이 아마존의 순교자라고 지금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국가 정부들은 자기들의 눈앞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런 불의와 탈법 행위들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은 이 청정 아마존 유역에 거기서 자연 자원을 채취해 갈 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마약, 인신매매, 알코올 중독, 전염병,
등 온갖 현대사회의 독소를 거기 다 싣고 가서 거기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원주민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인 대지를 훼손하고 파멸시키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곳의 물, 공기, 흙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대지에는 혈관이 흐르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 대지의 혈관들을 지금 잘라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 원주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번 아마존 시노드의 신학적 성찰과 논의는 보편교회가 아마존 생태계 전체의 울부짖음과 이 원주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해야 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사목적 행동도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이번 시노드 의안집에 그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이 특별 전교의 달에 아마존 시노드를 개최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보편교회의 선교 현장이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여기서 시사해 주고 계십니다. 엊그제 우리 제주 제2공항 문제로 제주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고 제2공항 건설을 온몸으로 저지해온 주민들 대표 김경배 씨가 도청에 진입하려던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농경지를 강제 수용하고 공항 건설로 광활한 제주 생태계의 숨골을 막으려는 국가 정책에 항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주 생태계의 이 울부짖음과 원주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는 추상적인 종교 이념을 펼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평화에 모으신 성모님 발치에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참 평화, 온전한 평화란 그냥 전쟁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사람들, 파괴와 멸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생태계의 전체 울부짖음까지 듣고 연대하는 그러한 그 선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참으로 평화를 위해서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